안녕하세요, 소다맘입니다. 어제는 비가 하루 종일 오긴 했는데 어제 낮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. 이슬비, 좀 촉촉한 이슬비라고 할까요? 그렇게 비는 내렸는데요. 그래도 그 전날 밤에 그래도 밤에 비가 그래도 좀 온 것 같아요. 꽤 와서 이렇게 화초들이, 꽃들이 막 아주 엄청 싱그럽죠? 굉장히 아주 건강하게 아주 싱그러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어머, 이렇게 백이롱, 이렇게 백이롱들이 계속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. 하나하나 다 꽃을 피는 과정입니다. 제가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꽃모종을 했어요. 여기는 땅이 좀 되게 메마른 곳이라서 이런 아이들 그냥 아무데서나 잘 크니까 백이롱, 봉숭아 이런 아이들 여기다 어제까지 막 심어줬어요. 막 여기저기 아무튼 정신없이 바쁘답니다. 심어줬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니까 어제 심어준 아이들이 또 모르겠어요. 지금 물은 안 줬는데 물을 줘야 되는지. 아침 땅이 촉촉해서 지금 물은 안 줬거든요. 또 아침에 와서 예쁜 꽃들이 이렇게 저를 반겨주고 있어서 또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. 어머, 펜스테몬이 이 속에 열무 속에 가려져서 꽃을 못 피고 있는데 저 꽃들을 좀 잘라줘야, 씨방을 잘라줘야 얘들이 꽃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. 얘도 이 펜스테몬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애인가 봐요. 키가 크지 않는 아이인데 저 속에 숨어 있어서 꽃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. 스토켓이야. 이렇게 꽃이 많이 폈어요. 오, 꽃송이 막 올라오는 거 보세요. 연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. 와, 스끈 코스모스 예쁘죠? 안개 페랭이는 좀 더 많이 핀 것 같죠? 굉장히 많이 막 꽃송이가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. 이거 완전히 다 피면 진짜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노벨리아 너무 예쁘죠? 요거 보세요. 벨벳 장미, 찔레 장미. 지금 제가 이거 유박도 주고 영양분을 줬더니 요렇게, 그래서일까요? 아니면 때가 돼서일까요? 지난번에 한번 데려올 때 꽃송이가 있었는데 꽃이 계속 안 피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제 꽃송이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.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. 꽃이 이제 피면 엄청 예쁘겠죠? 요 다일리아,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주신 다일리아. 여전히 예뻐.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정말 예뻐요, 예뻐. 이거 프라피아. 여기서 이제 사른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나머지 있는 것도 그냥 롱군에다 심었어요. 땅에다가 안 심고 롱군에다 그냥 심어줬어요. 얘 그냥 이렇게 농분에다 심어가지고 얘가 번식이 엄청 잘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기 분에다도 심고 자기 농분 큰 거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심어줬어요. 예쁘죠? 꽃 진짜 예뻐요. 그리고 이거 숫잔대가 맞더라고요. 이거 멸치랑 콩이님 댁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이거를 땅에다 심어주려니까 너무 이 아이가 존재감이 없어요. 땅에다 심어주니까 너무 예쁜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 요 조그만 항아리 모양처럼 생긴 여기에다 심어줬더니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너무 귀여워요, 너무 귀여워. 요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분에다 심어줬고, 요 레몬나무거든요. 얘가 물을 엄청 좋아하나봐요. 나무이다 보니까 여기다 원래 요 화분에다가 요 레몬나무를 심었는데 얘가 너무 목마름이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큰 분에다 심어줬어요. 네, 레몬도 달렸어요. 올해는 저 레몬 따먹을 수 있겠죠? 지금 세 개 놔뒀거든요. 요렇게. 네 개 있구나. 네 개 있는데 요거 따먹을 수 있겠죠? 정말 예뻐요, 예뻐. 우리 꽃밭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다른 님들 꽃밭이 안 예쁜 게 아니라 다 예쁘죠. 더 예쁘죠. 우리 꽃밭보다 더들 화려하고 더 풍성하고 볼거리가 더 많고 예쁘지만 그분들 것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제게 더 예쁘다고 해줘야죠. 이렇게 이제 다시 바늘꽃도 이제 이렇게 핑크색, 이거는 키크나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꽃이 이제 꽃대가 물려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요 외성종도 키 작은 빨간에 요 외성종이 바늘꽃도 한 차례 지고 이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
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. 꽃들이 비를 아주 마음껏 물을 먹어서인지 정말 싱그럽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거 청강초롱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. 이거 다할리아. 이거 이제 꽃 피우려고 하네요. 이거 봄에 꽃 피웠던 아이 정말 거의 다 죽어갔어요. 얘 진짜 완전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갔는데 제가 여기다 땅을 땅에다 여기 심었더니 어머 여기 꽃 폈다. 어머 얘는 쬐끄만 애인가봐요.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? 요 속에서 얘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속에서 꽃 폈어요. 어머 요렇게 얘도 빨간색이었네요. 이렇게 어머머 웬일이야? 요 속에서 이렇게 폈어요. 어 꽃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 기대됩니다 아주. 예쁜 아이들 이렇게 또 숙근 가자니 아주 비를 먹어갖고 아이들이 싱싱해요. 아주 건강해 보여요. 이거 흐릅스 이거 어머 이거 요 꽃 진짜 요 꽃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피기 직전이거든요. 흐릅스 요거는 이름이 뭐냐면 아이고 어디 갔냐? 리틀 로라라는 아이예요. 리틀 로라. 리틀 로라라는 아이인데 꽃이 지금 피기 직전이에요. 궁금합니다. 궁금해. 그리고 소국도 맨날 보여드리는 거 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머 얘 어떻게 하면 좋아. 얘 지금 쓰러지려고 해요. 얘 접시꽃 얘도 오늘 묶음을 해줘야 되겠어요. 그리고 여전히 예쁜 벨가모 정말 환상적입니다.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와 진짜 미쳐요 미쳐. 너무 예뻐서 와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. 빨간 후룩스도 이렇게 꽃이 피기 직전입니다. 꽃 피면 진짜 환상적일 것 같아요. 어머 요 아이들 여기서 이제 이게 슈퍼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꽃이 이제 여기 이제 어제 비 맞았으니까 여기서 자리 잡은 것 같아요. 얘도 그렇고 어머 장미 피었다. 장미 활짝 폈어요. 이거 봐요. 와 너무 이쁘다. 너무 이뻐. 요런 이거 찔레 장미일까요? 장미일까요? 아, 요 꽃대 계속 물고 있는데 요 아이들 진짜 기대됩니다. 좁쌀풀도 여전히 지금 벨가모 때문에 이 좁쌀풀이 빛을 못 받고 있어요. 그래도 예쁘답니다. 예뻐 예뻐 해줘야 되겠죠? 겨풍로초 이게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. 진짜 너무 예쁘죠? 환장하겠어요. 얘도 이쁘죠? 아 얘도 이쁘죠? 얘네도 지금 저면간수 했다가 어제 물 또 빗물 받아 먹고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. 아 너무 사랑스럽죠? 이거 풍로초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. 요거 큰 꽁의 비름 요거 빨간색인가? 요게 빨간 거네. 요게 빨간 거고 요거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. 기대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. 에린지움은 요렇게 피나봐요. 계속 꽃대가 지금 하나 있거든요. 저는 이게 꽃대인 줄 알았더니 얘는 민들레. 얘를 뭐 오렌지 민들레라든가 아 뭐라 그랬지? 빨간 민들레? 빨간색은 아닌데 완전 오렌지 한타 색깔이에요. 너무 예쁘죠 얘도. 얘가 아주 번식이 엄청 짱 잘 되고 있어요. 지금 저쪽에 원래 심어준 아이 걔는 진짜 바닥에 여기가 번식하느냐고 엄청 많이 번졌어요. 얘 꽃대 올라오는 거 봐요. 얘 어우 비 오면 얘 어제 뽑아줬어야 되는데 전리 옮겨줬어야 되는데 못 옮겨줬더니 난리가 났네요. 아주 그냥 아우 예뻐. 진짜 예쁘죠? 아 활려나도 지금 막 쓰러졌는데 요거 이제 오늘 묶어주려고 끈을 준비해왔어요. 아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 낮에 참 꽃밭에 왔다 갔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요 시클라멘을 여기다가 저기 저 다리 밑으로 던져놓고 가셨어요. 이렇게 아마도 얘는 좀 키우기가 그러셨을까요? 요 아이 엄청 좋아요. 아주 튼실한 아이예요. 그래서 저 시클라멘 저한테 있는 애들 제가 관리를 잘못해갖고 걔네들이 지금 현착하거든요. 근데 이 아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를 놓고 가셨어요. 이렇게 진한 색이랑 요건 연한 색이야. 이렇게 연한 색을 놓고 가셨는데 이 아이 진짜 제가 잘 키워서 그분 보시라고 여기다가 놔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요거 시클라멘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. 예쁘게 잘 키우라고 주신 것 같아요. 목마가렛들도 여전히 예뻐 예뻐합니다. 그래서 요거 꽃은 피고 있고 화엽이 자꾸 생겨서
여기 땅에다 화분째 묻어줄까 봐요. 가을에 뽑아야 되잖아요. 어머, 근데 밑에 또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네요, 얘네들. 얘네들, 어머머, 웬일이야. 그 새순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건강하다는 징조예요, 그죠? 이거 물봉숭아, 얘 물을 엄청 좋아하는데, 얘를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. 아유, 진짜 예쁘죠?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 꽃밭 자랑을 좀 해봤답니다. 아직도 못 보여드린 애들이 많아요.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. 또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일을 또 꾸며야 돼요. 또 멀리 옥상 레인보우님이 보내주신 꽃들을 또 심어야 된답니다. 와, 이렇게 벌들이 난리가 났어요. 아주 그냥 잔치를 합니다. 꿀잔치. 예쁜 꽃 속에서 이렇게 잔치 중인 꿀벌들과 함께 오늘도 좋은 날,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아까 제가 아침에 요 벨가못이랑 접시꽃을 찍었는데요. 너무 얼굴이 제대로 안 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다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아우,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렇게 환상의 콤비입니다. 접시꽃이랑 벨가못. 진짜 너무 예쁘죠? 초 뒤에 활려나, 뭐, 목마갈에 이런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살랑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환상적입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기에 또 저 아이가, 제가 이름을 모른다 그랬더니 이게 러시안 세이지. 그러면서 뭔 이름이 있던데. 얘도 여기에서 또 한몫합니다. 여기 요렇게, 여기 앞에서는 요렇게 러시안 세이지, 접시꽃, 벨가못 요렇게 보이죠? 또 반대쪽에서 보면 요렇게 좁쌀꽃하고 벨가못, 접시꽃 요렇게 보입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요렇게 뒤쪽에서 네 가지가, 여기서는 지금 네 가지가 보여요. 좁쌀, 벨가못, 러시안 세이지, 접시꽃. 진짜 너무 예쁘죠? 그래서 잠깐 여기만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달려나왔습니다. 아침에 플록스, 요거는 플록스예요. 요게 꽃이 피기 직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더니 이렇게 폈네요. 아침에는 필까 말까, 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중이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폈습니다. 진짜 예쁜 숫자인데 한 번 더 이렇게 꽃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데요. 우리 예치님들도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님들도 이렇게 꽃 보시면서 올 시간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